한분들어오셨고요와정말너무배워네저는지금공연끝나자마자바로지금인스타라이브를켰는데요지금너무배가고파서저희가그리고시간도없기때문에밥을먹으면서인스타라이브를하도록할게요어제제가원래는저희가생일때마다라이브를하는데어제못해가지고오늘잠시나마여러분들과함께하는시간가져보도록하려고합니다일단한입좋다좋다지금여기는6시40분이니까한국은7시40분쯤됐겠네요오늘사실저희가오늘싱가포르공연와주신분들이살짝막음악세트리스트도달라지고무대도이제많이달라져가지고놀라신분들이있을수도있는데저희가이제이곳현지에맞는무대장비들에맞춰서저희가사실연습도좀하고구성도좀바꾸고곡도바꾸고그런노력을좀했어요그래서정말쉬지않고달려왔습니다네해피버스데이감사합니다해피버스데이퀘스천 마크사양부부사양 Darling in Indonesia when? I think in this year probably we gotta go Don't worry about that we definitely gotta go in Indonesia you know so please waiting 용아패밀리레스토랑언제갈까그러게요언제가죠우리어디로갈까요아웃백으로갈까요핍스로갈까요또뭐가있죠제가아는레스토랑이그거밖에없어가지고막더있던걸로기억하는데생일선물뭐받았냐고요생일선물오늘어제밤이었죠어제밤에이제딱비행기이제도착해서싱가포르에도착을해서이제입국을하자마자이제승무원분께서저에게갑자기저쪽분이주시는겁니다이런거 저쪽분이주시는겁니다그래가지고어뭐지이랬는데아저쪽분이비행기진짜오랫동안이거웨이팅해가지고예약해셔가지고주신겁니다이러니까테이리 형이저한테로얄젤리를선물해줬어요아니제가뭐라그랬었거든요그날이제그날에연습이 있었는데이제막굉장히많은사람들한테생일축하를받았어요이제저희멤버단체방이있는데단체방에서이제태일이형만축하를안해준거예요저한테그래서형이그날좀동생한테미안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로얄 젤리 하나를 선물해줘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하나 먹고 왔어요. 네. 도영이가 가장 또 빨리 또 10시 정확히 기억해요. 12시 3분에 도영이가 축하한다고 해줬고. 그리고 재현이가 이번에 재현이 유럽 갔다 왔을 때 카펫을 선물해줬어요. 어떤 카펫을 선물해줬는데 호랑이 카펫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재현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제가 또 집에 카펫이 숙소에 카펫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에서 팬분들이 노래 불러주셔가지고 그것도 선물 받았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께서도 제가 제 숙소에 이제 조명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무드등을 선물해 주셨고 또막 우주인 LED도 막 선물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 빌 있는 게 좋거든요. 집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불을 다못 끄고 자요. 막 오래된 집 특징이 약간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특히나 저번에 이번에 장마 때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불다 켜고 잤었는데 불이 더 많아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저의 선물이죠. 오늘 머리 루키즈 왔다고요? 저희 그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루키즈 친구들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SR12B였고 지금 나온 친구들이 22B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차? 오 마이 갓. 사실 저희가 마리프리 데뷔지 사실 그때 거의 데뷔를 한 것처럼 활동을 했었으니까 막 무대도 서보고 그랬잖아요. 예능도 나가보고 무대도 서보고 이랬었으니까 뭔가 10년 차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거의 SM에 들어온 지 이제 11년이 다 돼가니까 신기했습니다. 머리가 루퀴즈 같다고요? 루퀴즈 때 탈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거의 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사실 생일 기념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지만. 이제 타투를 제가 몸 안에다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제 어깨에는 울드보이 타투가 있고, 그 위에는 철사들이 있고, 여기에는 고래가 있고, 장미와 칼이 있고, 여기에는 아톰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벌룬독이 있고. 이제 뭐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일단 제가 태용은 왜 타투를 하는가에 있어서의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만 타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결코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또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타투들에 걸맞는 노래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톰이라는 곡도 있고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그리고 고래는 블루가 있고 여기에도 블루가 있고 로즈라는 곡도 있고 아직 검에 관한 곡이나 뭐 이런 벌룬독 같은 그런 건 없지만 제가 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새겼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슈퍼햄 할때 한창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슈퍼햄 할때 미국에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막 분하고 막 이랬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백현이 형께서 태용아 다 죽이고 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백현이 형 때뿐만 아니었지만 제 마음 안에 칼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너무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나는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대를 해야 하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그런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사실 검을 새긴 것도 있고요. 루드보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것도 약간 저의 자신감을 위해서 새겼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막 타투를 하게 된게 후회가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엄청난 그렇게 크게 막 저한테 와닿는 건 아니었지만 울드보이를 새긴 것 또한 저의 자신감을 위해서였었고 제가 앞으로도 음악가의 삶을 퍼포머의 삶을 살수 있기 위해 새겼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톰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 저예요. 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설명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별명이 아톰이었어요. 그리고 아톰이 왜 여기에 붕떠 있냐면은 여기에 루비가 있잖아요. 루비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뭐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항상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새겼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타투에 의미를 두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었다면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또 다짐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더 발전을 할수 있기 위한. 아무튼 오늘 사실 생일 기념이기도 하고 뭔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막 뭔가 제가 앞으로서 나아갈 길에 모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저도 그냥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리고 싱가포르 안에서 또 팬분들이 또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어제 제 생일날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좀 살짝 시무룩했었는데 근데 뭐 원래 저는 생일 또 어차피 혼자서 보내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번에는 도영이랑 같이 보냈죠. 근데 이렇게 또 사람 많고 멤버들도 다 있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칠리크랩이랑 페퍼크랩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걔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번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을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와우 이건 뭐지? 이 번이야말로 진정한 겉바속 초기군 이러면서 다 같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갈 준비를 하고 또 가야 되거든요. 한국으로. 사실 좀더 오래 있고 싶은데 저도 이제 뭐 다음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재밌는 Q&A가 있는지 볼까요? 오, 이분은 공연 오셨나 보다. I say chili, you say crab. Chili crab, chili crab. 오늘 어땠어요? Did you guys have fun? 거의 정우인데요, 이분은? 정우 아니에요? 재밌다.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 장치가 방에 바뀌어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하고 팬분들 얼굴도 보고 가까이서 또 일본과는 또 다른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별로 항상 다 다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Happy birthday, baby. Happy birthday, baby. 다음에 오늘 가장 좋았던 무대는? 오늘 가장 좋았던 무대 저는 저는 Simon Says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전 Simon Says 진짜 좋아하거든요. 춤이 너무 재밌고 좀 저한테 좀 칙칙 달라붙는 춤이어가지고 쭉쭉 뻗는 춤을 좋아해요 제가 또. 그래서 Simon Says 꼽겠습니다. 아 방금 그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저는 인스타 라이브 하고 빨리 씻고 이제 짐 싸고 가야죠. 새로 고침이 안 되나? Q&A가? 이미 진짜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Q&A 웬만한 거 다 답한 거 같아가지고요. 스포요? 스포는 다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뱅 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해볼게요. 진짜 근데 싱가포르에서 진짜 하루만 좀 주변도 둘러보고 돌아다녀보고 싶은데 항상 타이트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가 디 오리진 때도 했던 공연장이라 뭔가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공연장 자체가 좋았습니다. 후드티 갖고 싶다고요? 이거 곧 구하실 수 있는 제 최애 후드티. 이거 너무 좋아. I made a birthday scarf for you. 귀엽겠다. 여러분, 전화하지 마요.
어차피 일단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오늘 생일 축하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고, 저는 이제 씻고 깨끗이 씻고 이제 좀 조금 쉬다가